성견은 양주 오군 부추년 출신으로 기록에 따르면 아마도 춘추전국 시대 최고의 전략가인 손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앞에 아마도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손무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실히 손무의 후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서에 따르면 성견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예사롭지 않았고 성품이 활달했으며 뛰어난 절개와 지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견이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전당연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해적 호흡 등이 포리로부터 올라와 장사꾼들의 재물을 탈취한 뒤 언덕 위에서 그 재물들을 나누고 있었기에 행녀들은 두려워하며 가는 길을 멈췄었고 다른 배들도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견은 아버지에게 지금 도적들을 가히 공격할 만하니 포벌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성견의 아버지는 성견에게 너가 도모할 바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견의 아버지의 반응이 당연했던 것이 1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홀로 해적 무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어느 부모가 이를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견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칼을 쥔 채 곧바로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손으로 동쪽과 서쪽을 지휘하는 척을 했는데 마치 병사들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적을 차단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해적들은 관병들이 자신들을 붙잡으러 왔다고 착각했고 재물을 버려두고는 흩어져 도망칩니다. 그리고 송견이 더 대단한 것은 해적들을 도망치게 만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해적들을 추격했다는 것이고 해적 한 명의 목을 베어서 그 수금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견의 활약에 성견의 아버지는 매우 놀랐다고 하며 이 사건으로 성견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관청에서는 그를 불러서 관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희평원년 회계의 여적인 허창이 양주 회계군 구장연에서 일어나 스스로를 양명황제라 칭하며 그의 아들 허소와 함께 여러 현을 선동했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견은 이를 토벌하기 위해 군사마로서 정예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천여 명의 병사를 얻었고 주군에서 파견한 관병과 힘을 합쳐서 허창을 공격해 격파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양주자사 장민이 상소를 올려 공상을 열거했기에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성견을 염독승으로 임명했고 성견은 그 이후에 우의승, 합의승으로 옮겨가며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일을 보좌했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성견이 세현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맡은 일을 잘 해내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였기에 있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고 관리와 백성들은 성견을 친근히 여기고 의지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향리의 오랜 벗들과 선한 일을 하려는 젊은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 수백 명이 성견의 집을 왕래했는데 성견은 이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과 형제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중평원년 황건적의 우두머리인 장각은 실령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킬 것을 꾀했고 같은 해 3월에 36만이나 되는 신도들이 한꺼번에 봉기하니 천하가 모두 그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여러 군현들이 불탔고 수많은 관리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도기장군 황보숭, 중랑장 주준을 파견해 황건적을 포벌하도록 했는데 주준이 양주 회계군 상우현 출신이었던지라 그는 허창의 반란 때 활약한 성견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표를 올려 성견을 좌군사마로 삼습니다. 이렇게 성견이 황건적 토벌군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자 합의에 있을 때부터 성견을 따랐던 향리의 젊은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성견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또한 성견은 별도로 회수와 사수 사이에서 정예병을 모집해 총 천여 명 가량의 병력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견은 주준을 따라 황건적을 토벌하러 나선 뒤부터 항상 분발하며 싸웠기에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성견이 승세를 타고 적을 추격하다가 예주연안군 소화현에서 패배를 하였고 이 전투에서 성견은 상처를 입고 말에서 떨어져 풀 속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견의 부하들은 사라진 성견을 찾기 위해 흩어져 그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성견의 충마가 질주하며 군용으로 돌아온 다음 울부짖은 뒤 갑자기 이동했기에 장수와 병사들은 말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풀 속에 누워있는 성견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견이 대단한 것은 상처가 모두 낫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처가 조금 낫자마자 곧바로 다시 출전하여 황건적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암과 영천의 황건적들은 상황이 곤란하고 궁박해지자 도망쳐 완성에서 수비를 하며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견이 직접 완성의 한 면을 막아 먼저 성에 오르며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를 본 병사들은 사기 충천하여 성견을 따라 성으로 개미떼처럼 달라붙었기에 완성은 곧바로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황건적의 토벌이 거의 마무리되자 주주는 문서를 갖춰 조정에 성견의 공을 알렸고 이에 조정에서는 성견에게 별부사마의 관직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변장과 한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중랑장 동탁이 이를 막아 토벌하려 했으나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하며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기에 중평 3년 조정에서는 사공 장원을 파견해 거기 장군을 대행하도록 하여 변장과 한수를 토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원은 표를 올려 성견을 참군사로 삼았다고 하며 장안에 주둔한 다음 조서를 내려 동탁을 불러들였으나 동탁은 한참이 지나서야 장원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장원이 동탁을 책망하고 질문했으나 동탁은 늦은 주제에 반성은커녕 오히려 불손한 태도로 임했고 이에 성견은 앞으로 나아가 장원에게 귓속말로 동탁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세가 등등하여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불러도 때를 맞춰 도착하지 않은 죄를 마땅히 묻고 군법을 들어 목을 베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원은 동탁이 본래 농과 촉지역 사이에서 위명이 높으니 지금 동탁을 죽인다면 서쪽으로 갔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걱정을 했고 이에 성견은 장원에게 명공께서는 직접 왕의 병사를 거느리어 천하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어찌 동탁에게 의지하려 하십니까? 동탁이 말하는 바를 보니 명공을 불필요하게 여기며 윗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하니 그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변장과 한수가 제 마음대로 날뛰며 행동한 지 여러 해가 지나 마땅히 때에 맞춰 진격해 토벌해야 하는데 동탁은 그럴 수 없다고 이르며 군의 사기를 꺾고 군중을 미혹시켰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옛날의 명장들은 황호를 손에 쥐고 군중에 임하여 법을 어긴 자를 참사람으로서 위험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마양전은 장가를 참수했고 위강은 양간을 욕보였습니다. 지금 명공께서는 동탁에게 뜻을 굽혀 즉시 배제하나 위관과 형벌을 손상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장원은 성견의 말이 거슬렸는지 참지 못하고 세차게 일어나며 자네 또한 물러나시오. 동탁이 장차 의심할 것이오. 라고 답했기에 성견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변장과 한수는 조정에서 대군을 파견해 자신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도망쳤고 이로 인해 그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들 중 대다수가 투항해 왔다고 합니다. 군대가 돌아온 뒤 의논하는 자들은 군대가 적과 직접 전투를 치르지 않았기에 난을 진압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성견이 동탁의 세 가지 죄를 책망하여 장원에게 동탁의 목을 벨 것을 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감탄했기에 성견은 의랑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장원이 변장과 한수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성견이 적의 수송로를 차단하겠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며 장원이 낙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나는 완전히 진압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한서의 내용과 오서 성견전의 내용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변장과 한수의 난을 진압하는 내용은 동탁 인물률전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장사의 도적 구성이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며 무리 만여 명으로 성읍을 포위해 공격하였기에 조정에서는 성견을 장사 태수로 임명하여 이를 진압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영릉과 계양에서도 주조와 곽석이라는 인물이 무리를 거느리고 봉기하여 구성과 호응하였기에 총 세 군에서 연달아 반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장사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장수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책략을 쓰며 포벌에 나섰고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안에 구성 등을 쳐부순 뒤 곧바로 경계선을 넘어가 추조, 확석도 포벌하였기에 장사, 영릉, 계양 세 군이 수견해졌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성견은 장사 태수로 있으면서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관리로 임용했고 칙서를 내려 관리들이 경계하도록 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관저의 문서를 다스릴 때 반드시 질서정연하게 한다면 도적들도 태수에게 귀부할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여왕 태수 육강의 조카가 양주 예장군 의춘연의 장에 임명되었는데 도적에게 공격을 당했기에 성견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견은 곧바로 구원을 가려 했는데 군의 주부가 군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라고 간언을 하며 반대를 하자 성견은 주부에게 내가 문인으로서 갖춰야 할 위엄과 덕망이 없기에 정벌로 공을 세우려 하니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 도적들을 공격하여 없애 다른 지역을 온전하게 만들려 하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어찌 해내에 부끄러운 일이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진격시켰기에 도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후 한나라 조정에서는 성견이 지금까지 행한 전우의 공을 기록하여 그를 오종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동탁이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리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자 여러 주군에서 나란히 의병을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고자 했기에 성견 또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성견은 동탁의 일을 듣고는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장공이 예전에 내 말을 따랐다면 지금 조정에 이와 같은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초평원년 성견은 진격하는 길에 형주자사 왕예를 만났는데 그는 과거에 성견을 무례하게 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견은 왕예를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정사 삼국지 본전에서는 성견이 왕예를 죽인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오록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더 상세히 남아있는데 오록에 따르면 이전에 성견이 영릉과 계양의 도적들을 공격했을 때 형주자사 왕예도 함께 있었는데 왕예는 성견이 무관이라는 이유로 그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이후 왕예도 성견과 마찬가지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군을 일으켰는데 그는 무릉태수 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군을 일으킨 김에 마땅히 먼저 조인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인은 두려워하며 안행사자 광록대부원의 경문을 거짓으로 만든 뒤 이를 성견에게 주어 왕예가 법을 어겼으니 사로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기에 성견은 곧바로 경문을 받들어 왕예에게 갔다고 합니다. 먼저 성견의 선두부대가 도착했는데 왕예는 병사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루에 올라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물었고 이에 성견의 선두부대는 병사들이 오랫동안 전투를 치르며 애를 쓰다 지쳤으나 상으로 얻은 것은 의복으로 삼기에도 부족하니 사군에게 나아가 자금과 물자를 구하려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예는 자사가 어찌 인색하게 굴겠는가 라고 말한 뒤 곡간을 열어 병사들이 직접 들어와 확인을 해 자신도 충분한 물자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견의 병사들이 망루 아래를 지나갈 때 왕예는 그 사이에서 성견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매우 놀라며 성견에게 병사들이 직접 물자를 구하러 오는데 손부군이 어찌 그 안에 있는 것이오? 라고 물었는데 이에 성견은 왕예를 쳐다보며 사자에게 그대를 패라는 경문을 받았소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왕예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소? 라고 다시 묻자 성견은 자리만 지키며 아는 바가 없는 것이오 라고 답했고 이에 왕예는 몹시 궁금해져 그 자리에서 금을 깎아 마시고 자살했다 합니다. 이를 봤을 때 왕예는 성견과 자신이 모두 동탁을 토벌하려는 입장이었기에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방심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견은 무릉태수 조인에게 속아서 형주자사 왕예를 죽였지만 어찌됐든 스스로 자신의 상관을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이니 이는 성견 입장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였습니다. 성견은 계속 진격하여 남양에 도착했는데 그 무렵에 그를 따르는 무리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양 태수 장자는 성견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안연자약하게 행동했는데 헌재 춘추에 따르면 성견이 남양에 도착한 뒤
장자에게 분량을 요구하자 장자는 부하인 강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이에 강기가 송교는 임금군의 이천석이므로 징발에 응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했기에 장자는 송교에게 분량을 공급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송교는 장자를 좋게 볼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송교는 장자에게 쇠고기와 술을 보내며 예우를 하였고 이에 장자는 보답을 하기 위해 다음날 송교를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송교는 연회를 열어 장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주연이 무르익자 갑자기 송견의 주부가 들어와 송견에게 앞서 남양으로 이동했으나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물자도 갖춰지지 않았으니 청컨대 남양의 주부를 잡아와 그 이유를 신문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 대화를 눈앞에서 지켜본 장자는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병사들이 진을 쳐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주부가 다시 들어와 송견에게 남양 폐수는 의병을 지체시켜 적들을 때에 맞춰 토벌할 수 없게 하였으니 청컨대 장자를 붙잡은 것을 공시하고 군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십시오 라고 말했기에 송견은 곧바로 장자를 끌어다가 군문에 놓고 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송견의 행보에 남양군의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송견은 남양에서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송견이 장자를 죽이는 버전은 두 개가 있는데 앞서 언급된 내용은 정사 삼국지의 내용이고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오력의 내용입니다. 오력에 따르면 당초 송견이 남양에 도착했을 때 장자는 처음부터 군량을 공급해주지 않았고 또 송견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송견은 병사들을 진격시키려 했으나 장자가 배후에 있었기에 후환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드러누웠고 무의를 진영으로 불러들이고 산천에 기도하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장자에게 파견해 송견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에 송견 휘하의 병사들을 장자에게 맡기려 한다는 말을 전해 장자를 유인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송견의 병사들을 탐하며 송견의 계책에 속아 넘어갔고 곧바로 보병과 기병 5에서 600명을 거느리고 송견의 진영에 도착하여 그의 상태를 살폈는데 누워있는 송견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차하는 사이에 송견은 그대로 일어나 칼을 뽑으려 하며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장자를 꾸짖었고 마침내 장자를 사로잡아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송견이 장자를 죽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이 당시 원술이 남양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원술은 동탁이 후장군으로 임명하며 우대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 남양으로 온 상태였는데 마침 송견이 장자를 죽여버렸기에 원술은 남양을 차지하여 자신의 근거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원술과 유표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죽은 왕예의 뒤를 이어 형주자사가 된 유표는 상소를 올려 원술이 남양 태수를 겸하게 했고 원술은 표를 올려 송견이 8호 장군을 대행하고 예주자사를 겸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송견이 형주자사 왕예와 남양 태수 장자를 죽임으로써 유표가 형주자사 원술이 남양 태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송견이 형주자사 왕예를 죽인 일은 유표를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지만 남양 태수 장자를 죽인 일은 원술을 위해 벌인 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송견은 자신의 상관인 왕예를 죽여버려 곤란한 상황이었던지라 이를 무마시켜줄 뒷배가 필요했는데 원술이 딱 그에 알맞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만들어져 원술은 가문의 명망을 이용해 물심양면으로 송견을 지원했고 송견은 원술의 칼이 되어 활약합니다. 송견은 노양성에서 군대를 훈련시킨 뒤 동탁을 토벌하러 나서기 전에 장사 공구칭을 후방으로 보내어 군량 보급을 재촉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감독하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성의 동쪽 문 바깥에 장막을 친 뒤 공구칭을 전송하며 조도를 하기 위해 휘하 관리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동탁이 보기 수만 명을 보내 공격해왔고 동탁의 경기병 수십기가 먼저 도착했는데 송견은 개의치 않고 잔에 술을 부어 돌리고 웃으며 이야기하면서도 병사들에게는 단단히 타이르고 경계시켰고 군의 행진을 가지런히 바로잡으며 병사들이 망령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 동탁의 기병들이 점점 늘어나자 성교는 그제서야 자리를 파하고 진영을 유지하며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좌우 사람들에게 내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병사들이 혼란에 빠져 서로를 짓밟아 제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성교는 수비를 단단히 했기에 동탁의 병사들은 성교를 공격하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성교는 양현 동쪽으로 군용을 옮긴 뒤 동탁군 장수 서영이 이끄는 군대에게 공격을 받아 패하며 위기에 처했으나 성교는 수십기의 기병과 적군의 포위를 무너뜨리며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이 추격해올 것이 당연했기에 성교는 자신이 항상 쓰고 다니던 붉은 두건을 벗어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장수 조무에게 줘 그가 붉은 두건을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동탁의 기병들은 앞다투어 조무를 쫓아갔고 성교는 그 사이에 샛길로 나아가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무는 형세가 몹시 절박해지자 말에서 내려 두건을 무덤 사이에 있는 불에 탄 기둥에 덮어놓은 뒤 불속에 엎드렸고 동탁의 기병들은 멀리서 두건을 발견하고는 여러 겹으로 포위하며 다가왔으나 두건이 기둥에 덮여있는 것을 깨닫고는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무는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는 자신이 직접 붉은 두건을 쓰겠다고 말하며 장렬하게 전사하는 멋있는 인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성견이 시켜서 붉은 두건을 쓴 것이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은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진군했으나 동탁의 군대에게 차례대로 박살나버려 영천 태수 이민은 산채로 잡혀 팽형에 처해졌고 한해 태수 왕광의 군대도 동탁의 군대에게 기습을 당하여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하여 관동군은 두려움에 떨며 동탁의 군대와 맞서려 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성견만은 해조하여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거두어들인 뒤 다시 진격하여 양현에 있는 양인성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동탁은 진군 태수 호진을 대도포로 임명하고 여포를 기덕으로 임명했으며 화웅을 도덕으로 임명한 뒤 수많은 장교와 도덕들에게 명하여 보기 5천명을 이끌고 손책을 공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를 맡은 호진은 성질이 급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선언하며 자신이 선책의 목을 뺄 거라고 당당히 말했고 이와 같은 호진의 행동에 여포를 포함한 대다수의 장수들은 그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후 호진의 군대는 광성에 도착했고 양인성까지의 거리는 수십 리였는데 날이 저물어 병사와 말이 지쳐 당연히 휴식을 취해야 했고 또 동탁에게 받은 절도의 내용도 광성에서 재정비를 한 다음 밤에 병사를 진격시켜 동틀 무렵에 양인성을 공격하라는 것이었기에 호진은 군대를 광성에 주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여포 등의 장수들은 호진을 싫어하여 그가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여포 등은 양인성에 있는 적들은 이미 달아났으니 마땅히 지금 바로 추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군대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포 등의 말과 달리 양인성은 수비가 잘 갖춰져 있어 공격할 수가 없었고 장수와 병사들은 굶주리고 목이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양인성 옆에서 참호와 보루도 없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갑옷을 벗고 휴식을 취했는데 갑자기 여포가 성 안의 적들이 밖으로 나왔다 라고 외쳤고 이에 호진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 대다가 갑옷과 말을 버린 채로 흩어져 달아납니다. 호진의 군대는 심혈이가 되는 거리를 도망친 뒤 적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침 날이 밝았기에 다시 돌아와 양인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도저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퇴각했다고 합니다. 성견은 호진과 여포 등의 뻘짓을 지켜보다가 공격할 타이밍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군을 이끌고 퇴각하는 호진의 군대를 공격했고 이 전투에서 호진의 군대는 완전히 박살났으며 도독 화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웅의 기록은 이게 끝이기에 그는 삼국지연의에서의 활약과 달리 엑스트라급의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성견이 관동군 최초로 동탁의 군대를 박살내버리자 어떤 이가 원술과 성견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어떤 이가 원순에게 성견이 만약 낙양을 손에 넣는다면 다시는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이리를 없애려다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격입니다. 라고 했기에 원순은 성견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원순은 성견의 군량 보급을 끊었고 이에 성견은 양인에서 노양까지의 거리가 100여리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말을 달려 원순을 찾아간 다음 자신의 계획을 땅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울분을 토하며 제가 주저하지 않고 출전한 이유는 위로는 국가의 적을 토벌하고 아래로는 장군의 가문의 개인적인 원한을 위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 성견과 동탁은 권력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장군께서는 계속된 참언을 받아들이시어 도리어 저를 의심하고 미심쩍어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제서야 원술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성견을 공경이 대했고 곧바로 다시 군량을 보급해 주었기에 성견은 진영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동탁은 성견의 용맹함과 웅장함을 두려워하여 장군 이각등을 보내 화친을 구하며 성견의 자제들 중 자사, 군수의 자리에 올릴 만한 사람들을 나열해 말해주면 모두 임명해 줄 거라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성견은 동탁은 천명을 어기고 무도하여 왕실을 뒤집어 엎었다. 지금 너의 삼족을 멸하여 사해에 매달아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어찌 장차 화친을 맺겠는가? 라고 답하며 이각을 쫓아낸 다음 곧바로 대곡으로 진군했는데 낙양과의 거리가 90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탁이 직접 출진하여 성견과 맞붙었으나 동탁은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며 여포를 낙양에 남긴 뒤 자신은 민지연에 주둔한 다음 서면에서 병사를 징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견이 낙양에 있는 선양송문으로 진격해와 여포를 공격했기에 여포는 성견에게 패하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양을 수복한 성견은 종묘를 청소하고 동탁에 의해 파헤쳐진 여러 황제의 능을 평평하게 메운 뒤 병사를 나누어 함곡간으로 출진시켜 신한영과 민지연 사이에 도착해 동탁의 배후를 끊으려 했다고 합니다. 사냥 공제기에 따르면 동탁은 장사 유해에게 관동의 군대는 수차례 패하여 모두 나를 두려워하고 무능하오. 그러나 오직 성견만이 어리석음이 적고 잠옷용인술에 능하니 응당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를 알고 경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반동탁연합군과 동탁의 대결은 사실상 성견과 동탁의 1대1 대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동탁 입장에서는 성견을 가장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록에 따르면 성견이 뼈빠지게 동탁의 군대와 치고 받고 있을 때 관동군은 각자 이익을 위해 힘쓰며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동군의 수장이었던 원선은 성견이 계속 활약하여 원술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는지 회계 사람 주우를 예주자사로 임명해 파견하여 예주 지역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견은 원통회하고 탄식하며 함께 의병을 일으켜 장차 사직을 구하려 하였다. 역적을 거의 격파하였으나 각자 이와 같으니 나는 마땅히 누구와 더불어 힘을 모으겠는가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위서 공손찬전에서도 원소가 주왕을 보내 성견의 배후를 공격했다고 하며 당시 공손찬은 사촌 동생인 공손오를 보내 원수를 도왔는데 성견과 공손오리 주왕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하며 공손오는 이 전투에서 유시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략의 신린 공손찬이 원소의 재상에 대해 말하는 표에 따르면 장사태수 성견이 먼저 예주자사를 겸하여 동탁을 쫓아버린 뒤 능멸을 청소하여 깨끗이 하였으니 그 공이 막대합니다. 원소는 주왕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불복으로 점거하여 성견의 군량 보급을 단절시켜 그로 하여금 동탁을 공략하지 못하게 하여 동탁을 뵐 수 없게 하였으니 이것이 원소의 열 번째 죄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참고로 오록에서는 주우가 정사 삼국지에서는 주왕이 성견의 배후를 공격했다고 나오는데 주왕이 주우의 둘째 형이기 때문에 둘은 형제로 아마 형제가 같이 공격에 나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성견은 원소의 뒤통수 때문에 동탁 토벌을 이어가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노양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유표가 원소와 손을 잡았기에 원수는 송견으로 하여금 형류를 정벌하도록 했고 이에 송견은 군을 이끌고 유표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유표도 이에 맞서 장수 황조를 파견해 송견을 막게 했으나 송견은 황조를 공격해 격파한 뒤 계속 진격하여 양양성을 포위했고 황조가 현산으로 도망쳤기에 홀로 말을 타고 현산으로 가다가 황조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고 합니다. 전략에 따르면 송견은 황조의 군대를 격파한 뒤 승세를 타고 황조를 추격하여 현산 안으로 들어가다가 황조의 병사가 대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은밀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하니 정사 삼국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문기의 기록은 완전히 다른데 송견이 황조의 병사가 아닌 여공이라는 장수의 병사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송견은 37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했으나 사서마다 송견이 죽은 시기를 다르게 기록합니다. 송견전과 후한서의 기록에는 송견이 초평 3년에 전사했다고 나오지만 장본의 한기와 오력에는 초평 2년에 죽었다고 나오며 영웅기에서는 초평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배성진은 송견이 초평 2년에 죽은 것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을 쉽게 풀어보자면 오록에 실려있는 손책의 표를 보면 손책이 스스로 자신의 나이 17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손책의 말을 근거로 삼아 계산을 해보면 손책이 건한 5년에 26살의 나이에 죽었으니 손책은 초평 2년에 17살의 나이가 되므로 정사 삼국지 본전의 내용이 틀리고 한기와 오력의 기록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초평 2년에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송견은 오무인에 대한 재능과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는데 오무인의 친척들은 송견이 경박하고 교활하다고 미워하며 결혼을 반대했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송견은 스스로를 부끄럽고 창피해하며 유감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무인은 친척들에게 어찌 한 여자를 사랑한 것으로 화를 잇겠습니까? 가령 송견이 교활하다는 것이 사실이라 내 인생이 불우해지더라도 그것은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송견을 두둔해 주었기에 마침내 송견은 오무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 넷과 딸 하나가 나왔는데 첫째가 그 유명한 손책이고 둘째가 오나라 초대 황제인 송건이었습니다. 송견이 장사 태수였던 시절 그는 황계를 효렴으로 청거하였는데 황계는 그 덕분에 중앙에서 관리를 지내다가 부친의 상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송견이 유표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송견의 유가족들이 그 시신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들렸기에 황계는 곧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유표를 찾아가 송견의 시신을 달라고 했기에 유표는 이를 의롭게 여기며 황계에게 송견의 시신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황계 덕분에 손책과 송건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황계는 훗날 위나라의 중신이 됩니다. 원술의 리즈 시절과 송견의 활약 시기가 일치하는데 실제로 송견이 죽은 뒤 원술은 유표를 이기지 못했고 이후 조조에게 박살나 양주로 도망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전투에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합니다. 송견이 낙양에 입성했을 때 전국옥새를 발견했는데 사냥 공제기에 따르면 원술이 나중에 송견의 아내인 오무인이 가지고 있던 옥새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송견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